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항소심 재판에 그동안 불출석했던 전두환이 재판 시작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전두환에 대한 인정신문과 증인 채택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재판부는 80년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 4명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두환은 재판 시작 20분 만에 식사를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퇴장을 요청했고 한동안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와 25분여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0일이고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요양보호사가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방역당국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치매 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병원의 환자와 직원, 보호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414곳의 종사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돌파 감염 사례가 24건 확인됐고 이 가운데 4명은 의료기관 종사자였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청사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사건 관계인 A씨가 수사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광주고검 차장검사실까지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 쫓겨난 뒤 복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흉기 반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을 조사해온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무리한 해체 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두 달간의 조사 결과 건물 뒤쪽에 3층 높이로 과도하게 쌓아놓은 흙더미의 압력으로 1층 바닥이 무너졌고 지하층에도 토사를 채워놓지 않아 건물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붕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실한 관리 감독과 불법 재하 도급으로 공사비가 당초에 16%까지 삭감된 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지난 30년간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키워줬지만 민주당만의 홀로 잔치였다며 이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노동중심 국가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진보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일지구 특례사업의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은 정책 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논란이 계속되다 사업이 무산되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